따라오신다. 너무 아름다우시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단아하시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평상시에는 먼저 화장도 안 하시고 계시다. 저렇게 네. 꾸미니까. 아마 저렇게 메이크업은 처음 하시는 거 같아요. 저 너무 감동적이었겠다. 아유, 엄마도. 엄마도 울컥하셨다. 약간 그죠? 아버님 입장에서는 조금 좀 더 미안하신 게 있을 거예요. 네, 미안하신 마음이 되게 크셨을 거예요. 와, 우리 엄마 진짜 예쁘다. 장인어른 우시는 것 같은데? 아빠 울어? 마음이 많이 흔들려. 마음이 흔들려? 아빠 왜 울어? 아니야. 마음 흔들려? 왠지 지나온 세월이 막 느껴질 것 같아요. 왠지. 아유, 어머님도 꼭 참고 계시네, 지금. 아이고. 아유, 또 막내 동생 또 온다. 막둥이 온다. 네, 와이프가 우니까 다 우는 모습이 보이네. 아니, 아빠가 울려고 그래가지고. 너무 예쁘다. 예쁘다고 해줘봐. 진짜 예쁘지. 좀 쑥스럽다, 근데. 난 진짜 너무... 괜히 눈물 나올라 보네. 눈물 안 돼요. 엄마는 이쁘게 화장했지. 아이고. 나 만난 거야? 잘 만난 거야? 엄마 왜 끼부려? 어머님이 약간 적에 있으신 것 같아. 아버님을 평생 늘 더 좋아하시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좀 나한테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런 거에 굉장히 좀 고프셨나 봐요. 네, 한 번도 표현을 뭐 예쁘다 어쩌다 이렇게 칭찬 잘 안 해주시니까. 아버지가 아버님 뭐 성격이시니까 뭐. 네. 이렇게 서봐 아빠. 거기 앞에 나란히 이렇게 쓰셔. 좋은가 보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박수 한 번. 잘 어울리신다. 두 분 다 너무 잘 어울리시네. 애들 위해서 경례. 너무 고맙고 감사해. 우리 문서방 너무 고마워요. 뭐 제가 할 건 없습니다. 문서방이 이거 해줬 때문에.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아니 문서방에 있었어. 네, 저희 남편이 정말. 언니도 운다. 아이고, 언니도 꼭꼭 참아도 눈물이 나오네요. 이제 진짜 결혼식 할까? 이제 진짜 결혼식을 하러 가야 돼. 이제 시작이야, 엄마. 아직 시작이야. 진짜 행복하겠다. 갑시다. 너무 예쁘다. 준비하러 갑시다. 큰일 하셨네요, 진짜.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그랬으면 좀 진작 해드릴걸.